양하영, 과거에 슬픈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 가수 양하영 나이는 54살 1963년생. 양하영 프로필 1983년 한마음 1집 앨범 한마음으로 데뷔. 198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포크 가수 양하영. 1987년 솔로로 전향 가스마리 등 우울하면서 소녀적인 취향의 노래를 부른 포크 송가수임. 한마음 양하영과 강영철은 결혼을 해서 부부였음. 둘이 잘 어울리는 부부였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양하영과 이혼을 했음. 과거에 라디오에 나와서 남편이나 양하영 이혼 이유 등에 대해서 언급하면 양하영은 그냥 울기만 했음. 마음이 무척 가녀린 것 같음. 아무튼 나중에 솔로 가수로도 활동했는데 나이가 들고서는 미사리 카페 같은 곳에서 노래를 했음. 과거에 슬픈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 노래가 무척 애처롭게 들렸음. 아마 양하영은 전 남편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것 같음. 원래 목소리 자체가 청아하고 맑아서 그런지 그녀의 음색을 좋아하는 팬들이 무척 많았음. 그런데 이혼 후에는 더 호소력이 짙은 목소리가 된 것 같음. 참고로 가요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양하영을 두둔함. 양하영 사연을 들으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기 때문임. 이혼 후에 양하영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같음. 양하영 근황 유기견 47마리나 돌본다고 함. 양하영은 유기견을 돌본 지 20년 정도 됐어요. 경제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갑자기 키우던 개를 내다버린 거예요. 어느 날 한 마리를 데려다 키웠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유기견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양하영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47마리까지 돌보게 됐어요. 지금은 17마리 정도를 돌보고 있고 고양이도 10마리 정도 키우고 있어요. 양평으로 이사했어요. 양하영은 동물을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채식을 하게 됐어요. 고기나 바다 생선은 물론이고 그 부산물도 먹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척 힘들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보니 마음씨도 참 고운 것 같음. 양하영은 제가 30대 초반일 때 그림을 시작했는데 지금 서울미술협회 명예회원이에요. 사실 가수가 되기 전에는 화가가 되고 싶을 정도로 그림을 좋아했거든요. 과거에 서양화로 개인전, 그룹전을 개최한 적도 있었고 나중에 한국화로 바꾸면서 1년에 2에서 3회 정도 전시회 참여하고 있어요. 어쩌면 양하영은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그림으로 푸는 건지도 모르겠음. 아무튼 앞으로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함.